우리 시민들 있잖아요. 반정심 절전과 행복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항상 웃음 기란면 이한의 역같습니다. 2017년 7월 이상으로 수상과 보상금을 5만 원씩 사실 민선 6기가 들어서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한 1년 이상 이렇게 조금 제 스스로가 이렇게 조금 침체가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저를 끝까지 믿고 또 성원해 주신 덕분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말끔히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직원들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시정을 잘 추진해 준 것에 대해서 또 그런 믿음을 보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민선 6기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한 게 벌써 오늘로 이렇게 3년이 됩니다. 새 중에 가장 아르게 나는 새는 어느 새였다는 그런 시기가 유독 가슴에 와닿는 그런 오늘입니다. 저는 민선 6기를 시작을 하면서 더 큰안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7가지 시정 비전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하고 안동을 신도청 시대 경북의 중심도시로 건설하는데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빠르게 인식하고 또 공유를 해왔습니다. 그 이전에 민선 5기의 값진 경험들, 노하우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손발을 맞춰볼 필요도 없이 바로 6기가 들어서 민선 속으로 달려갔고 또 속도감 있게 우리 안동이 해야 할 일들, 가야 할 길들을 정리하면서 앞을 향해서 이렇게 매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 수치는 괄목할 만큼 이렇게 나타났고 계량화되지 않는 그런 성과는 가치의 우리 재평가 이런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2014년부터 3년 동안 우리 내리독타지원 정부합동 시군평가 1위는 여러분들의 노고와 성과 말없이 대변하는 그런 타이틀이 되었습니다. 또 일과 휴식의 경계가 불분명한 가운데도 업무에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의 열정은 무려 2,427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기용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청 이전이라는 시대적 과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성과도 경험했습니다. 바로 원래 예산 1조 원 시대의 달성입니다. 발품 팔면서 더 끈질기게 여러분들께서 좋아한 것도 호환 그런 부단함이 이루어낸 그런 성과입니다. 이런 부단함 재정 건전성으로 이어지고 또 부채 제로 시대에 알리는 그런 서복이 됩니다.